어, 근데 진짜 멋있네요. 제가 아빠랑 원래 남다른 사연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키도 막 186에 아직도 근육질의 패스팩을 갖고 계시고 네. 어렸을 때 아빠랑 중학교에 이렇게 아빠가 제가 도시락을 놓고 가면 학교에 갖다 주시러 갖다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여자 선생님들이 삼촌이냐고 워낙 젊으셨을 때 아, 그럼 아버님이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25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있으면 되게 항상 어깨가 으쓱해지는 예, 그렇겠네요. 그리고 아빠한테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술도 배우고 아. 멋쟁이 아빠네요. 네, 원래 부모님한테 배워야 돼요. 네, 나이트도 아빠한테 배우고 나이트 부킹하다가 네. 서로 만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어색하죠, 어색하죠. 네, 막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한 애기랑 아빠랑 둘이서 나이트도 다니고 아, 애기 때? 네, 애기 때 애기? 제가 이제 조금 했을 때니까 아빠가 품에 안고 다니면 이렇게 남자들 강아지 네. 안고 다니면 여자들이 되게 이렇게 관심 그렇죠. 있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를 이렇게 곰인형 같은 옷에 넣어놓고 아빠가 안고 다니면 어머. 사람들이 인형인 줄 알고 조그마니까 곰이 자주 쓰는 방식이거든요 무서워요 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아빠가 이제 아빠랑 딸이랑 술 먹는 로망이었다. 아~ 그래서 아빠랑 포장마차 가서 이제 소주도 먹고. 아~ 정말 친구 친한... 같은 연인 같은 그런 아빠였네요. 네,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클럽 같은 데를 이제 친구들이랑 갈 수 궁금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새벽에 이렇게 들어올 때 엄마한테 혼날까 봐 창문으로 귀가를 했었어요. 엄마한테 안 걸리려고 창문으로 이렇게 귀가하려고 문을 열려고 이렇게 보면 뒤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면 아빠가 그 시간에 술 드시다가 이제 엄마한테 걸릴까 아빠 창문으로 야 이거 실패공이다 실패공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네, 그래서 아빠랑 한 잔 더 할까? 그래서 둘이 나가서 한 잔 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존재 그렇네요 근데 보통 딸들은 이렇게 좀 엄마들이랑 더 친하지 않나요? 네. 저는 여자분들 2차 성징 하잖아요 예. 중학교 때쯤 이제 뭐 가슴이나 뭐 이렇게 어쨌든 달라지잖아요 뭔가 남자들이랑 네네. 사춘기가 오죠 네, 그럴 때쯤 되면 원래 대부분 친구들은 엄마를 찾아갔더라고요 근데 밥 먹고 있는 아빠한테 막 달려가서 네. 아빠 나 몸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너무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막 되게 빨개져가지고 엄마 찾아가서 엄마 찾으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근데 전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빠한테 얘기하고 우리 아빠 왜 얘기를 안 해주고 은근히 엄마가 좀 섭섭해하잖아요 섭섭했다 엄마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엄마랑 되게 많이 싸우잖아요 네.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면 도대체 아빠는 엄마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아빠는 이렇게 잘생겼는데 어머. 엄마는 꽃돼지 같이 생겨가지고 왜 그랬어? 막 이렇게 되게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저희 엄마는 정말 이렇게 약간 귀엽게 꽃돼지 같이 생겼거든요. 통통하신 스타일. 사실 이 사진 보시면 가족 사진이요. 어머니 귀여우시다. 아버님한테만 기대해 주시고 이서연 씨도 아버님이 진짜 멋쟁이시고 아버님이 진짜 맞추시네. 지금은 저렇게 막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아빠가 아 이제 나이가 좀 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얼마 전에 운동을 너무 오래 하셔서 네. 무릎 양쪽에 연골이 다 없으신 젊은 시절 계속 운동하셔서 네, 하도 이제 운동하셔서 예,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워낙 파이팅이 넘치시고 항상 에너지가 넘치셔가지고 붐이네요. 지금은 조산도 다니시고 다행이네요. 회의도 하시고 어떤 남자 친구를 이렇게 사귀길 잘해요 아버님은? 아빠랑 약간 반대된 스타일 만났으면 좋겠어요. 물주머. 너무 외향적이시기도 하고. 물주머. 에이. 물주머라고 하시니까 반대가 쉽게 해서 물주머. 물주머. 웃기면 웃어요 좀. 에이. 왜 이렇게 잔잔한 웃음을. 뭐 남자친구 이렇게 만났을 때도 아버님한테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 늘 아빠한테 소개시켜주고. 만날 때마다 늘. 아버님 좀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소개 이렇게 시키면? 네. 연예인 네, 아우 많이 봤어 이렇게. 진짜 짓궂다 오빠. 아우 진짜 짓궂다. 그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만날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재수 없어.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 그래요. 아, 네.